저기 온다. 어? 와. 졸라. 아니, 못 들이야 이건. 비켜. 미안, 술을 두고 꺼지단 말이다. 그렇지. 뭐라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 거미? 대굴에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 비켜. 야. 야. 아이고. 날 불안당 놈들. 아이고. 내가 누군지는 아니? 그래. 놀래지 마라. 응? 아, 5년 봐라. 그래. 아, 뭐라고 이놈? 뭐라고? 너 맛 좀 볼래? 오냐. 그래. 요 새끼 같은 놈.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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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뭐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다시 돌아다 본다고. 돌아다 본 고짜 고씨, 금대자, 계집수자. 그래서 고대수라는 이름을 중전마마께서 내리셨다는 소문은 장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너 저 술에 쉬는 게 뭔지 아느니? 무엇인가 덮은 포장을 열어봐. 안 돼요! 부정 탈까봐 그러느냐? 아니, 양반이. 말, 음식이다. 햅살로비 준 떡이고 싱싱한 과일이야. 대거라 내전에서 주야장창 구치. 떡살만 하루 수십 가만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썩혀버리고 구상에 놓았던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내다버리더니, 고대수,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궁에서 버려 나오는 음식을 밤새워 기다린 백성들이다. 넌 그래, 이 음식을 다리 밑에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럼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럼 어서 저 사람들을 불러 나눠주도록 하라. 모두 들어와서 마음대로 가져가요. 자. 아저씨. 누나. 돌아. 보고 싶어서 누나. 돌아. 아니 이게 웬일이니? 어? 누나. 아버지가 편치 않으시다더니. 병화는 어떠냐? 지금 많이 나았어. 누나가 궁에 들어갔을 때 받은 돈으로 겨우 굶잡고 살았어. 어? 그런데 작년부터 아버지가 알아눕게 되시고 내가 이집 저지 풋파리 하러 다녔는데 이 아저씨가 도와주셨단 말이야.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 카카,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죠. 이 깊은 밤에 포문을 연다는 것은 총국군을 자극하여. 시마무라, 바로 그걸 노리는 걸세. 아직도 우길 성찬한 일본군의 위력을 모르고 허세만을 부리고 있는 총국놈들의 길을 꺾자는 게 내 의도야. 쏴발. 허! 발사!
됐어. 지가 커서 마음에 드는구나. 지휘성대로 초콜 보내서 알아보도록 해라. 예.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24시간 되겠도록 해라. 예. 여봐라. 예. 야밤의 어인 보성이냐? 예. 황공하오나. 아시? 아직 보성의 연유를 모른단 말이냐? 예. 내전 경호를 더욱 어미하도록 하고 보성의 연유를 지체 없이 알아보도록 해라. 예. 중전. 혹시 어느 놈이 대역을 도모하는 것이? 상감 그럴 리야. 필시 청군과 일군이 싸움을 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그럴 것도 같으오만. 여봐라, 대수 있느냐? 예. 현전문을 지켜라. 왕명 없이 들어오는 자, 수하를 막론하고 피해라. 알겠느냐? 예. 이 바로 전해인 이모년 일본식 훈련을 받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구식군인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이모 군란이 터지자 청군은 4대당 민영이 일파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고 일본은 거류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역시 군대를 파견 청일 양군이 서울 장안에서 팽팽히 맞섰고 국내 역시 청국을 종주로 삼는 4대당과 일본의 명치 유신을 본받아 한국을 개화하고 청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근대적인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이상에 불타는 젊은 정치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 독립당이 또한 팽팽히 맞서 언제 어떻게 충돌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었다. 변수야, 틀림이 없느냐?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간에서는 청일 양군 사이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인심이 흉흉한데 아무 사전 통보도 없이 야밤에 장안에서 대포를 쏘아대고 조련을 하다니. 간밤에 상관께서도 몹시 놀라셨을 거요. 닭계서이가 이번에 귀임한 후 너무 지나치게 청국 측과 사대당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청국은 재정이 궁색하고 군대가 질서가 없어서 일본군과 싸우면 문제도 안 된다고 공언하고 다니는데 김참판 놈이 이렇게 경망해서요 어떻게 놈과 함께 대사를 의논하고 놈을 믿을 수가 있겠소? 난 역설 같지만 그래서 다케소이를 믿는 거요. 나도 다케소이의 인품과 사람됨을 알고 있어. 작년에 내가 상감의 신임장을 가지고 차관교습차 일본에 갔을 때 사대당에 휘말려 내가 가지고 간 상감의 신임장이 가짜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해서 우리를 좌절시킨 것이 다께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국에 다녀오더니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고 하는 짓이 대담해졌어. 그래서 난 다께서이를 아니 일본 정부를 믿는 거예요. 다께서이는 일국의 공사요. 본국에 갔다 돌아오더니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본국의 어떤 훈령, 우리 독립개화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훈령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나도 김공 말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다케소이의 아나무인격인 행동이 오히려 우리 개화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우려가 많소. 대감, 내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이오. 놈이 너무 얄팍하고 가벼워서 믿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일본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려는 것이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탄에서 헤매는 백성과 이 나라를
오래고 긴 어둠에서 건져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요. 그래,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더냐? 메리켄국이라는 나라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오나, 메리켄국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왕이 갈려옵니다. 뭐라고? 왕이 갈려? 네. 그리고 메리켄국에서는 왕이라 아니하옵고 대통령이라고 하오며 백성들이 뽑사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뽑아? 그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백성들이 뽑다니. 무지 몽매한 자들이로구나.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옵니다. 여자가? 계집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냐? 네. 혈통을 중히 여겨 처음 낳은 자식이 딸일 경우 딸이 보위에 오른다고 하옵니다. 가히 놀랄 일이로구나. 계집이 만조백관을 거느리다니. 그 나라 사내 놈들은 모두 쓸개가 없나 보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을 다스리게 된다면 나도 보위에 오를 수 있겠구나. 그야 중전마마 같으시면 능히 보위에 오르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아옵니다. 그리고 보니 조그마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게 한이로구나. 역시 살기 좋고 문물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청나라이옵니다. 아, 역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학문은 물론 산업도 융성하옵고 수천 년 이어 내려온 전통과 문물은 가히 어느 나라가 따르겠사옵니까? 옳은 말이다. 그런데 어젯밤 포송을 너도 들었겠구나. 네. 상감은 불안하셔서 또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 황공하여이다, 마마. 나는 개화당 놈들이 일본 군대를 업고 무슨 일을 꾸미려는 징조라고 보는데. 마마, 지금 장안에 청국병이 1200, 외병은 단 200이옵니다. 지 아무리 외병이 정예라 할지라도 1200과 200이온데 일본의 힘을 믿고 옥균이 등이